배정류? 이봐. 여기까지가 퇴사 파혼에 대한 나의 평. 용기 냈네. 아이, 놀이터에서 여우 괴담 찍냐? 사람 식겁하게. 야,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? 그 빈약한 상상인데 갈 데가 뻔하지 뭐. 말고 그냥 안 나와. 나 이사 왔어. 어? 나도 이제 여기 산다고. 그래도 계속 건축일을 할 거야? 응. 당연하지. 너는? 어? 만약에 현상하기 전에 돌아가서 브레이크를 다시 다닐 수 있다고 하면 돌아갈까? 응. 만약에 처음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10년 뒤라니 너무 까마득하다. 그때쯤이면 재정이한테 고백을 했겠지. 몰라. 아니, 별거 없어. 아니 부자 아빠 보는 거 같잖아. 아니 별거 없다니까. 어? 아빠 따라 내 옷 샀냐? 야, 근데 너네 진짜 정직하다. 그걸 이제서야 열어봤단 말이야. 아니 근데 최대 보다시게 내 것만 팔랑 붙여보고 직권 안 보여준다. 뭐 너 정말 기억하는 거 아니지? 아닐 거야. 그래, 그럴 리가 없어. 너는 괜찮아요? 제발 그게 많이 나 너무 멋있어. 아, 신호미 아니. 감사하다고. 아 그래. 남자친구가 생겼어? 어 얼마 안 됐어. 브라이언이라고 교포인데 한국말 언니를 너무 숨겼다. 맞죠? 그럼 막 나트륨. 아 이제 배송해서 너무 이상하게 또 안 좋네. 아 그만해 진짜. 처음 난 빠진 날 두발 자전거를 탔던 날 처음 고백했던 날. 이거 왜 있어? 내가 돌아버릴 것만 같다고. 나나 오늘이 뭐 같은 날? 수영을 시작한 날. 처음 내 키를 앞지른 날. 몰랐던 건 그의 첫사랑이었다. 너 아까 했던 말. 그 말 무슨 뜻이야? 드디어 어른이 됐던 고등학교 졸업식.
스무 살에 잊지 않고 좀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했던 늦은 밤 포장마차.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널 좋아해. 실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가 먼저. 아주 어릴 때였고 그러다 흐지부지 까먹어버렸지만 이상하게 그때의 감각만큼 아직도 생생해. 아프고 나서부터 매일 침대에서 생각해. 아는 이유가 아닐까. 미리 대답하는 거야. 나한테 너 친구 이상은 안 돼. 불가능해. 끝내 그게 다야? 응. 미안. 오죠. 더 이상 그딴 건 없어. 너 어떻게 이걸 나한테 얘기를 안 해? 너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그렇게 아무도 모르고? 미안, 그게 얼마나 큰 수준인데 어떻게 말도 안 하고? 그게 아니라고? 나는 성유한테 달려갔어야 했다. 많이 말랐다고, 지쳐 보인다고. 너 지금 괜찮은 거냐고 물었어야 했다. 그때 왜 사람을 안고 지랄이야? 그냥 이대로 잠깐 지랄 좀 하자. 조심해. 뭐? 네가 없으니까 시간이 좀 많은가? 네가 없으니까 만화책이 재미없어. 네가 없으니까 놀이터도 조용해. 네가 없으니까 막 하루하루 밍숭밍숭해. 간장 안 찍은 만두 같아. 네가 없으니까 목욕하고 바나나 우유 안 먹은 기분이야. 그래서 말인데 나랑 바나나 우유 먹으려고. 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먹는 얘기를 하냐. 이제 그만.
바나나우유 안 먹어도 될 것 같아. 6살 때 너가 나 놀리려고 먹였던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여술 사태죠. 다섯 살 때 네 머리에 붙어놨던 풍선아. 있으면 안 될 것 같아. 왜? 불량한 생각. 이게 더 돼. 너무 긴장해서 오래 기다려놓고 정작 네가 옆에 있으면 나는 네가 너무 부담감에서 막상 사귀기로 하면 네가 여자로 안 보이냐. 진짜 엄청 인간적인 그런지 절대 아니거든. 오히려 그 반대야. 진짜 너무 좋아서.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즐거움엔 끝이 없지. 네. 한 번에 패스라니. 역시 배송료 다 왔다. 진짜 엄청 좋긴 해. 내가 붙었을 때보다 그레이프 붙었을 때보다 훨씬 더.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? 근데 나랑 결혼은 못하겠다는 이유가 오래오래 일 거라고는 생각해. 길지 않을 수도 있어. 나 지금은 괜찮아 보이고 언제든 다시 안 괜찮아질 수 있다. 왜 그런 생각을 해? 나도 하기 싫어. 근데 안 할 수가 없어, 승유야. 나는 이제 언제 다시 아파도 이상하지 않은 놈이니까. 항상 늘 나한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.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.
서운할 거라고 했었어.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삶을 유한하고 죽음은 필연적. 모두가 한 번씩 살아간다고. 너가 걱정하는 그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내가 알고. 나는 신이 아니야. 하지만 이거 하는 만큼 시간을 말할 수 있어. 나 너랑 살고 싶어. 하루를 살아도 나는 너여야만. 머릿속에서 어울릴 만한 말을 생각을 했었는데. 야, 됐어. 진짜 내가 방송하지 말라고 하지. 너는 내 사랑스까지 입고 있는데. 너 왜 나를 의심해? 어? 내 헛다인 중요하지 않아. 부모님들처럼 오래오래 너랑 함께하는 그거를 이제서야 생각했단 말이야? 나는 진작부터 그랬냐? 아니, 내가 먼저일걸?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을 모른 척했어.